라든지 간에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그 눈높이와 그 수준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뭐 저나 제 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뭐 사과를 나중에 드린다 지금 드린다가 아니라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. 그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밝혀지면 저희가 제대로 된 또 사과를 하려고 해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점은 인정한다 하면서 사과를 드려야지 그냥 뭐 잘 모르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? 국민께 어떠한 결론이 있더라도 어쨌든 공세의 빌미라도 준 것 자체가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어요.